전문가 연결해서 위성 추락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감시센터 박장현 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 박상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위성이 지구로 추락하면서 파편이 육상에 떨어진 사례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는데요. 큰 피해가 난 경우도 있었습니까? 예, 뭐 크고 작은 그 파편들이 지상에 떨어진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은 예. 그 인명 피해를 입힌 적은 없었고요. 단지 이제 1978년 러시아의 코스모스 954호 위성이 그 캐나다 서부에 추락하는 이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 위성에 그핵 전지가 실려 있어가지고 그 캐나다 서부 지역에 뭐 상당히 큰 지역에 그 방사능 오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뭐 세계 각국이 위성을 경쟁적으로 쏘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명이 다한 위성이 떨어질 가능성은 언제라도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 고도 지상에서 고도가 1,000km 이하에 있는 그 위성들은 그이 희박한 공기 때문에 예. 약 30년 내지 40년 정도면은 지상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특히 60년대, 70년대 미소 이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데 대형 위성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위성들이 뭐 한두 개씩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 추락하는 사례를 좀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추락 위성이 우주 유럽청의 인공위성 그 고체라고 하는데요. 어떤 임무를 수행했던 위성인가요? 예, 이 고체 위성은 유럽 우주청의 그 살아있는 지구라는 지구 탐사 프로그램에 속한 첫 번째 위성인데요. 예. 이 지구의 중력을 갖다 가장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위성은 대기권에 진입을 하면 대부분 타버릴 텐데, 타지 않고 지구로 떨어지는 부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뭐 인공위성을 뭐 구성하는 다양한 부품들이 있는데 특히 예. 이제 그 재질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이라 뭐 이런 재질들은 그 용융점이 낮기 때문에 지구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타지만은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티타늄, 뭐 탄소, 복합 소재로 만들어진 이런 부품들은 이제 타지 않고 지상까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부터 뭐 상황실을 설치해서 위성 추락 상황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추락하는 인공위성에 대한 그 궤도 정보는 그 미국 전략사령부에서 제공하는 이제 자료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기타 이제 유럽 우주청에서 그 발표하는 그 인공위성에 대한 그 기초적인 자료를 저희가 기초로 해서 이 이제 기존의 추락 사례를 갖다 함께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그 추락 일시를 갖다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위성 추락 상황에 대한 대국민 알람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정보는 어디에서 또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그 유관기관에 이제 보고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볼수 있게끔 그 저희가 웹사이트를 갖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한국천문연구원 내그 reentry.kasi.re.kr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 하고요. 예. 또 동시에 이제 이 카시 뉴스라고 하는 그 트위터를 통해서도 이 위성 추락 정보를 갖다가 그 실시간으로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위성이 어디에 떨어질지는 1시간 전에 알수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늦게 알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 또 우리나라에 떨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인공위성이 궤도를 돌 때는 초속 7km 아주 이제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그 지구 대기권 진입할 때뭐그 시각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워낙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작은 오차만 있어도 뭐 지상에 떨어지는 위치가 아주 이제 폭넓게 퍼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 좀그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떨어질 확률은 지구 이제 표면적 대비 우리나라 면적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그 확률은 이제 무지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일에 사태를 대비해가지고 뭐 계속 이제 주시할 필요는 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감시센터 박장현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